안녕하세요. 저는 직업군인이며 탄학주특기로 육군에서 복무 중입니다. 위험물 기능장에 도전한 계기는 군에서 진급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또한 자격수당도 지급하는 제도 때문입니다.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함으로써 군에서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고 준사관 시험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서 앞으로 군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기능장을 취득함으로써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자격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소방시설관리사에도 도전해서 노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해서 위험물 분야에 있는 문외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탄약 업무를 하면서 주특기 관련돼서 전문성을 높이고 싶어서 관련 자격증을 알아보다가 위험물이라는 자격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위험물은 실제 하는 업무와도 많은 관련이 있어서 업무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 특히 군에서 전역을 하여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 생각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과목에서 제1류부터 제6류까지 각 유별 위험물의 품명, 종류, 특성과 지정 수량, 화학 반응식은 양이 방대하고 헷갈리기 쉬워서 특히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출제 빈도가 높고 다른 과목과 문제와도 연관성이 많아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연습장에 쓰면서 암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화학 반응식은 교수님의 기초 강의를 들으면서 단순히 암기가 아니고 법칙을 깨닫게 되었고 방대한 양에도 불구하고 화학 반응식이 하나의 공식처럼 이해가 되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든 공부가 그렇겠지만 반복학습을 통해서 낯선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1회독을 할 때는 강의 내용이 낯설고 딱딱해서 힘들었지만 한강 강의를 들어볼수록 반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이해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필기와 실기 강의수를 보시면 양이 많아서 과연 다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두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추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1강부터 끝까지 1회독을 듣습니다. 1회독 하실 때는 부담없이 교재 체크만 하시면서 들으면 됩니다. 그 다음 2회독 시에는 노트에 중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듣습니다. 저는 노트에 내용을 정리할 때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비슷한 내용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이 필기법이 헷갈리는 부분을 많이 줄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회독 시에는 강의를 듣게 되면 내용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면서 합격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여승훈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좋았던 점은 말을 또박또박 하시고 목소리가 크셔서 잡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강의 양이 평균적으로 30분 정도라 지루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끔씩 내용이 어렵고 양이 많아서 도저히 암기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기발한 암기법을 가르쳐 주셔서 포기하고 싶은 문제도 풀 수 있게 되니 참 좋았습니다. 특히 화학 반응식은 그냥 외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기초 화학 강의를 통해서 법칙을 알려주셔서 공부량이 현저히 줄었던 것 같습니다. 필기 실기 준비 기간을 각각 두 달씩 잡으시고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였으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2시간씩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니까 배우락을 선택한 제 선택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위험물 기능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을 믿으시고 하라는 대로 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